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란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란의 국기가 이렇고요. 또 이렇게 지구본에서 이란이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한때는 이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으로서 고대 근동사 제국으로서는 제일 오래 갔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나 하면은 오늘 지금 지도에 보시는 이 대로입니다. 저 밑에 그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저 인도까지 이르는 아주 넓은 지역이 이 페르시아였습니다. 대개 그 제국 하면은 300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옛날 고대 바빌론 제국도 120년, 뭐 아시리아 또 이제 신바빌론 제국도 아주 단명했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시대는 아주 길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시대의 그 그리스 시대도 그렇게 오래지 않았고, 로마 제국이 이제 좀 오래 갔던 것인데, 로마 제국은 또 동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라의 제국의 그 구실을 오래는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페르시아는 얼마나 이렇게 강대한가 하면 이 옛날 지도를 오늘날 지도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집트, 오늘날 터키, 그리고 이 이라크, 또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자흐스탄, 중국 일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아주 광대한 나라를 이렇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란으로 이제 아주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란에 대해서 공부를 자세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아신 대로 축구계 강국이죠. 아마 일본보다도 더 이렇게 피파에서 쳐주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축구를 잘하는 나라로 월드컵 계속 출전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로서 시아파 기독교의 이슬람의 그 본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아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국경으로서는 튀르키예와 이락을 접경하고 있고, 인구가 한 8,300만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남한, 남북한 합친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거대한 국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아케메니드 나라, 즉 페르시아의 나라였습니다. 이 키루스 1세에 의해서 건축된 페르시아 제국을 아케메니드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550년에서 330년까지 누렸던 이 제국은 키루스 1세의 손자인 고레스 왕 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이때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 고레스 때에 BC 546년에 리다를 점령하고 539년에 바빌론까지 점령한 후, 그리고는 바빌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을 다 풀어주었던 고레스 칙령, 귀향을 허락했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사람은 돌아가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이란에 지금도 많이 남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속국 종교의 종교와 문화의 자유를 누리고 또 약탈이나 위협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제국 정책을 썼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금신상에서 위에 머리는 정금이요, 어깨는 이 은이다 했을 때 그때 은이 이 페르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은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기준이 은입니다. 은 본위에 화폐제를 실시를 했고,
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제 네 짐승 가운데서 곰으로 묘사됐습니다. 이 곰은 문 한편을 들었고 그 이에는 이 사이에 새 갈비뼈가 물려 있다고 그럽니다. 페르시아의 최초의 화폐가 은을 장식으로 징세 제도도 했고, 곰의 입에 있는 새 갈비뼈는 다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49년간 포로 생활하고 이제 50년째 주빌리 기년 때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해 왔는데 이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 신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로 그 코레스 왕 때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겨울 궁전이 있어요. 이 수도는 이제 페르스 폴리스라는 곳이 있고 여기 겨울 궁전에 해당되는 것이 수산성인데 이것이 오늘날은 슈슈타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바로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사건이 모두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페르시아는 수양으로 묘사됐지요. 이 수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가르치며 두눈 사이에 현저한 수염소인데 이것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배경이 바로 이 수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수산성에 가면은 호각 발굴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지 말라고 입국 금지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늘 전쟁이 일어나고 늘 이렇게 불안한 곳입니다. 지금은 또 대규모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옛날에 수산 궁터 여기에는 호각 발굴 지대여서 잘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슈슈타르 옛날 구약 성경의 수산성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남편 크세스 1세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는데 이분은 다리우스 1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하만의 모략으로부터 유대민족을 구원한 사건, 또 우리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간절히 기도한 장소, 이 장소가 바로 이 수산성입니다.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후에 이제 보겠는데, 본래 그 당시 수도, 또 페르시아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이것은 BC 518년도에 다리우스 1세에 의해서 세워진 그 수도로 아케메니스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수도는 테헤란입니다. 이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로서 테헤란주의 인구가 1100만 명이 살고 있으니 서울 인구보다 조금 적은 숫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테헤란은 이 이란의 그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대 수도는 남쪽에 있고요. 그래서 서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테헤란입니다. 해발 1200m의 고원에 위치하고 있고 1796년에 카자르 왕조의 수도가 되면서 발전을 했던 곳이고 이란과 이라크 전쟁 중에는 스커드 미사일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강남에 오시면 테헤란 로가 있잖아요. 이것은 테헤란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1977년 이제 6월 달에 테헤란시장이 한국의 내안에서 서울에 머물면서 수교할 때의 의미로 당시 서울특별시의 한 곳의 지명과 테헤란 시내 한 곳의 지명을 하나씩 바꿔서 명칭으로 해서 삼등로를 테헤란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테헤란에 가시면은 서울로가 있습니다. 서울 스트리트. 바로 1917년에
77년도에 이렇게 교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란의 모습입니다. 서울타워처럼 이렇게 또 높다란 타워가 중간에 있고 대란은 대단히 아주 현대식 그런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파노라마로 이렇게 전 대란시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가볼 만한 게 국립박물관.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한때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박물관에 가면은 그런 신기한 보석들이 많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란, 이 옛날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국할 때에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의 그 위력이라는 게 그때가 BC 6세기였는데 6세기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동료들과 또 제자들 사이에는 아람어가 공통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바울 사도와 함께 헬라어, 코이네 헬라로 기록을 했는데 본래는 이들이 아람어가 기초였다고 그래요. 그게 이 아람어가 언제 공용어됐냐면 이 페르시아 시대 때 공용어가 된 것이 신약 시대까지 내려옵니다. 이란 국립박물관 안에 이제 전시된 것인데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많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레스 왕제의 두상도 여기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산성 여기에는 사마르칸트에 가보면은 다니엘의 묘가 있어요. 다니엘은 누굽니까? 그 605년경에 BC입니다.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그가 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간 소년 다니엘이었습니다. 12살 때쯤 잡혀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왕립 학교에 다니면서 그가 이제 앞으로 장차 세계를 제패할 건데 그때에 이게 하나의 변사로서 지혜가로서 또 이 무당 박수 이런 레벨의 지혜로운 소년으로 키움을 받게 해서 궁중학교에 다녔죠. 그때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그 학교에 다니면서도 이방 음식에 주는 그런 고기며 이런 거 먹지 않고 코셰르 푸드만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즐겨 먹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코셰르 푸드 그것만 이렇게 해서 채식 위주로 그랬지만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도 윤택하고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한지 다니엘이 80년 동안 이곳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바로 여기에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이제 포로민들 이제 다 예루살렘을 귀환할 때도 다니엘은 귀환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신바빌론 제국에 있어서 이미 그는 국가의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라도 고레스 왕, 다리우스 왕 이럴 때도 그가 이제 나라의 재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약 80년 동안 이 포로민으로 끌려갔다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를 얻었던 그런 이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 이어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국무총리했고 다니엘은 이 나라에서 국무총리했고 다니엘 이어서 국무총리 되신 분이 모르드개입니다. 우리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 그래서 이런데 이 다니엘의 묘가 이 사마르칸트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강줄기 자라서 저 멀리 보이는 뾰족한 탑이 있죠. 거기가 다니엘 묘입니다. 그 오른쪽에 나오는 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은 뭐잘 아신 대로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 다리우스 왕 때인데 이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했고 또 그가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그때 다리우스 왕제가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처할 것이다 이런 음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 운명 따라 다니엘이 여기에 이제 사자굴 속에 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들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셔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다시 이렇게 등용했던 참 유명한 얘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이란의 수상국 사마르칸트 옛 지명은 아포로시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묘가 있는 것을 밖에서 뾰축탑으로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묘의 길이 다니엘의 묘입니다. 18m예요. 이 묘가 굉장히 길죠. 저기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보이는데 이거는 뭔가 하니 이들이 페르시아 종교에서는 무덤에서 그 신체가 자란다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묘를 길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이 좀 특징이 있는데 묘 길이만도 18m입니다. 이렇게 긴 묘를 보신 적 있나요? 자, 우리 이란 선교 현장에서 보면은 이 한인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2020년 1월 3일 날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군 실세가 되는 그셈 솔레이 마니가 사망한 뒤 중동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1월 18일 새벽에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군 군지에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도 발사가 돼서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란에서는 290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인 선교사는 없습니다. 이란에서 사역하다 돌아온 어느 선교사는 이란 내 한인들은 주로 비즈니스 종사자인데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떠났다고 하고 이 한국인 선교사가 대부분 추방됐다고 그럽니다. 이때 한국인 선교사가 추방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에 보면 인투콥 선교 단체가 있죠. 최바울 목사라는 분이 하는 인투콥.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전투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 잠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하호호 전도하면서 그 열정이 참 대단해요. 그들에게 특수 훈련을 받고 그렇게 가서 하는데 이 특히 그 아랍군에 있는 나라들에게 인트콥 전도대가 들어가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장기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인투급 때문에 추방된 분 가운데 한 분이 여기서 20년을 거의 선교했었던 이만석 선교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베들레헴의 강태원 선교사님도 피해를 보셨고 이렇게 참 인투급의 그 열정은 참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이전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샘물 장로교의 그 목사님도 피살도 되고 그게 다 인투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인투콥들이 조금 조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가 여기서 많이 추방이 됐던 시작이 인투콥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10년 기독교를 더 탄압하면서 이제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 일부 선교 단체에서는 이란에 선교사를 파송해 왔지만 앱은 추방을 당합니다. 이란의 유일한 한인교회인 테헤란 한인교회도 3년 전부터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는 말 그대로 외국인의 활동을 손바닥 굴듯이 다 샅샅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공개든 비공개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지금은 이란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아까도 설명한 대로 이 2년 전에 그 미군이 이란군 실세 출레이마니를 살해한 이후에 더 이렇게 외국에 대한 것이 굉장히 증오심이 많아져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450만 명의 난민이 터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 나 있는 난민을 대상으로 이 이란인 교회가 한 180개 정도 있었습니다. 사역을 합니다. 이만석 선교사님 올해 연세가 70입니다.
1986년부터 2004년까지 18년 동안 이란 한인 교회를 섬기셨고 지금은 한국에 나오셔서 한국 이란인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슬람을 미화하거나 이슬람에서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많은 이거 정정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슬람에서 초승달로 상징하는 것은 원래 꾸라이시족, 이 꾸라이시라는 것은 오늘날 이 메카에 있는 꾸라이시족, 거기에 360개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알라신, 알라신은 달신이에요. 알라신이 문가시였습니다. 이 로버트 무레이 박사가 이거를 다 밝혔는데, 달신인 이 알라신, 이것인데, 이 알라신이 그러니까 여신입니다. 여신. 근데 이제 많은 교과서에서는 알라가 남성신으로 나오고, 이제 칼로 이렇게 무장을 해서, 뭐 이런 남자의 신으로 이렇게 둔갑되는데, 아닙니다. 달신이에요, 본래가. 그리고 무하메드가 처음 꾸란을 계시를 받았던 밤은 권능의 밤이라고 하는데 꾸란 이제 97장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천사 가브리엘이 계시를 가지고 내려온 날이고 1천 개월보다 더 훌륭한 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은 이 권능의 밤은 라마단 9월 27일 이슬람 역입니다. 이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을 해서 라마단의 마지막 10일 중 홀수인 날인 어느 날이라고 하지만 27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종교적인 관용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거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이 남성과 여성들의 차별이 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교과서에 아이들 교과서에 말이죠. 이 이슬람에는 여성들을 존중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성, 여성 사이에 절대로 평등이 없습니다. 또 상속도 여성은 남성의 2분의 1만 받고 법정에서도 여성의 증언은 남성의 2분의 1만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진 이슬람에 대한 것을 우리 이만석 선교사님이 많이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 과거에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로서 BC 벌써 2800년경부터 엘람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란계 메디아인들이 이 지역을 통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BC 6세기경에 고레스가 아케메니스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귀환하게끔 칙령을 베푼 그 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아케메니스 제국은 알렉산더 왕에게 패퇴하면서 멸망을 했고요. 그 자리에 여러 제국이 이제 쪼개서 세워집니다. BC 3세기 경에는 페르시아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매매 범죄와 신성모독죄로 자행하는 도공들과 또 그리스인들을 몰아내고 파르테니아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제국을 잇는 것이 사산 제국이 들어서서 세계적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400년간. 그리고 7세기에는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이 이 왕국을 진입하게 되고 거기 이슬람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200년 동안 여러 무슬림 왕조들이 페르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됐고, 16세기에는 사파미 왕조가 이렇게 몽골 세력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왕조를 다시 세운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에서는 10에서 한 20%가 시아파인데 시아파의 본부가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서 성공을 해서 이란의 80에서 90%가 시아파 이슬람교도입니다. 우리 참고로 전 세계 무슬림이 한 20억이라고 추정하는데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순위파예요. 무하마드가 사망할 때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그래요. 칼리프. 그래서 이제 이 후계자 지명 문제를 두고 의견이 둘로 갈라진 것이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는 뭔가니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이집트, 요르단,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이게 수니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게 수니파입니다. 이들은 이 꾸란의 정통파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세계적으로 순위파가 8에서 9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파는 누구냐면 무하마드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후계자로 된다. 그래서 무하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제4의 그 칼리프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정통한 후계자로 따르는 나라를 시아파라 그럽니다. 전 세계 한 10%에서 한 15% 이 무슬림 것들이 시아파입니다. 이란이 제일 많아요. 이란에 있는 이슬람교도 89%가 시아파. 이라크는 65%, 레바논은 45%, 쿠웨이트는 25%, 그리고 시리아는 16%에서 예만에도 15%가 바로 이 시아파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그 브라운 칼라로 이렇게 된 것이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블루 칼라로 된 게 순위파입니다. 그래서 뭐 보십시오. 순위파는 터키 또 시리아의 반, 이라크의 일부, 요르단 전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UAE, 오만, 그리고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다 순위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아파가 이란이 제일 그 그리고 이라크도 절반 이상이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시아파입니다. 이들이 이제 IS 이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내전으로 아주 지금까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시아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 반군 시리아의 정부는 시아파 또 반군은 순위파로 또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란을 보면은 페르시아는 18세기 아디르사의 제위기에 다시 한번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지만 19세기에 러시아와 마찰을 거치면서 영토의 손실을 입습니다. 20세기 초에는 페르시아 헌법 혁명이 일어나고요. 이래서 최근에는 이 호메이니가 1989년까지 또 다스리는데 시아파입니다. 이란의 팔레비를 몰아내고 1979년도에 혁명에 이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메니의 영향이 많았습니다. 이슬람의 다섯 기둥이라 그러면 이제 아랍말로 알칸 알 이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샤리아라는 것은 이 이슬람으로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 다섯 기둥이 첫째는 오직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샤하다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마호메트의 탄생지인 메카를 성지로 삼아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하루 다섯 번씩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살라트라 그럽니다. 또 무슬림들은 자기 자산의 2.5%, 교육품의 2.5%, 농업 생산분의 5에서 10% 정도는 항상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카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슬람 역 9월에 해당되는 이 라마드단에 반드시 금식해야 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이 9월 달에는 이 마호메트 가브리엘에게 꾸란을 받았다고 이 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일술부터 일로까지 음식, 물도 못 마시고 성생활, 담배 일체 금지합니다. 해가 진 후에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일평생 반드시 한번 메카의 성지 순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해가 진 후에 식사를 하는데 한번 식탁을 보십시오. 완전 진수성찬입니다. 그들이 해가 떨어진 후에 저녁 6시부터
이런 참 이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도 그들이 이렇게 뭐 체중이 줄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2022년 1월 8일 현재 지금 히잡 반대 시위가 이란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8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이 수도 테헤란에서 나스리 가드리 구르도족 학생이 경찰에 의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9월 6일 일이에요. 원래 9월 6일. 경찰에 이제 머리를 박고 얘가 이제 한데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히잡,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잡 반대 운동이 지금 이란에서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다른 이스라엘 국가에도 이게 번집니다. 여성들이 베일과 옷으로 얼굴과 몸을 가리게 되어 있는데 여자들은 법에 따라서 부르카, 히잡, 차도르 하는 베일과 옷으로 얼굴과 몸을 가리고 다녀야 됩니다. 이 부르카라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과 온몸을 다 싸는 것이고 눈에만 이 금을 망사를 합니다. 이게 부르카고 니캅이라는 것은 부르카에서 눈에 금을 망사가 없는 것, 눈만 내어놓습니다. 차도르는 얼굴만 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는 것을 차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히잡은 두건같이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머리와 상체를 감싸는 겁니다. 이거 설명만 들으면 좀 힘드니까 직접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루카라는 것은 온몸을 다 이렇게 하고 눈까지도 망사를 이렇게 쓰는 거를 부루카라 그러고 이 니캅이라는 것은 이 망사도 없고 눈만 이렇게 내놓는 것을 니캅이라 그럽니다. 히잡은 여러분 보신 대로 뭐 스카프처럼 이렇게 머리에 둘러쓰고 있는 것이 히잡이고요. 차도르는 부르카와 비슷한 헐렁한 겉옷을 입고 속에는 양장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란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는 것입니다. 차도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여학생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경찰이 죽여버리는. 그래서 오늘날 히잡을 쓰지 않은 운동이 지금 이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흘 만에 이문사한 이것에 대해서 히잡 반대 운동이 지금 이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과 관련되는 이란에 대해서 우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제의 칙령은 우리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539년 BC입니다. 이게 사일러스 실린드라고 지금은 이게 대형 영국의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본은 이 가로가 10cm고 세로는 20cm 크기의 온통 모양의 진흙토기에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내용에 보면은 바벨론 왕인 나본니두스를 부끄러워하면서 고레스를 신 마르둑과 연결시키며 또 고레스의 왕의 칭호와 계보 바빌론에서 평화롭게 입성하고 고레스의 바빌론 치세 정책에 대해 찬사를 하고 고레스와 그의 아들 캄베세스를 위해서 마르둑에 기원하고 있고 고레스가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게 하고 신들의 바친 업무를 증가시키겠다고 선을 하고 바빌론에 있는 고레스에 의해 건설된 건물 건축 활동의 세부 사항이 적혀 있는데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고레스가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게 하고 신들에게 바친 업무를 증가시켰다는 요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을 지으면은 거기서 고레스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호로민들을 석방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은 이제 그 하나의 노예 이거 저 포로민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역대하 36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에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비슷한 내용이 다시 또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또 나옵니다. 에스라가 시작된 요 말씀이 우리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서는 이 고레스가 또 이 페르시아가 잘 되도록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만 이렇게 해방시킨 게 아니라 각 조속도를 다 그렇게 해방시켰습니다. 해방해서 장신들의 나라를 다 돌아가서 장신들의 신전을 다시 짓고 그러면은 다 이 고레스와 페르시아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냅니다. 일찍이 170년 전에 이사야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이미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이미 이사야 44장에서 성이 멸망될 것도 말씀하시고 또 이 성이 다시 고레스 왕자의 칭령에서 재건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44장 1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해서 여기서 기름 부음받는 이 사람을 메시아라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두 가지가 있죠. 기름 부음 사람을 메시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었기 때문에 메시아예요. 기름 부은 자, The Anointed. 그런데요, The Anointed One 할 때에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Anointed, A, Anointed One. One 할 때, 온도 대문자. 이거는 메시아, 전체 대문자 쓰는 메시아. 이거를 할 때는 반드시 관사가 붙어요. 그냥 메시아 하면은 그냥 메시아인데 앞에 관사 붙으면 참 메시아인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he Messiah, The Anointed One 이렇게 될 때는 그분은 이제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받은 고레스 할 때는 이거는 소문자 M자 메시아고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고 열왕의 허리를 풀며 이렇게 해서 이 메시아로 올 그 이제 소문자 메시아 고레스가 이렇게 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고 하신 고레스 칭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미 17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페르시아 하면 기억되는 게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는 BC 490년에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그 당시 아테네의 칼리마코스와 미티아데스가 지휘하는 아테네 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이 당시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때 왕 우리 그 다니엘이 이제 그 당시까지 있었던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그 이제 들어갔을 때 살려줬던 이 다리우스 왕 이걸 묻지른 전투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이제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전 구간이 42.195k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톤 전투는 뭐예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의 승전가를 기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이란 여기는 마라톤 경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세계에서 올림픽에도 마라톤 절대 참여를 안 합니다. 선수 자체도 없습니다. 마라톤의 용어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그 자그마한 아테네가 1만 명 병력을 가지고 10만 명 병력 때는 이 페르시아를 무찔렀, 이것이 아주 그 페르시아에게는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톤 평원입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이 전쟁에서 패한 곳에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란의 이 종교는 배화교라고 알려지는 이 배화교는 중국에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불을 숭상한다. 그런 내용인데 자체를 불을 숭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다섯 번 예배에서 신성한 불을 켠다는 의미인데 본래는 이게 조로아스터교라고 합니다. 이거를 마스다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자동차 이름에 마스다라고 있죠? 마스다, 바로 여기서 딴 이름이에요. 이란의 민족 종교로서 선악 이원론을 특징으로 하는 이란계 유일신교입니다. 창시된 시기는 BC 1800년으로 보고 있고, 또 640명이라고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는 중동의 박트리아 지방에서 자라투스트라가 세웠다고 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리스어의 변한 게 조로아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라투스트라 이게 이제 원래 자기들의 언어고 그리스로 변한 이름이 조로아스트교, 조로아스트교란 말이 또 이렇게 유명하게 됐죠. 근데요, 니체가 이게 자라스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옛날 이름인 자라스투트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BC 600년경 이 다리우스 1세 때에 오늘날 이란 전역에 이 종교가 퍼졌고, 그리고 그리스 시대까지 이것이 퍼졌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창조신 아후라 마즈다, 이걸 중심으로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세계를 구분한 게 특징입니다. 이슬람의 페르시아 정복 이후 점차 쇠퇴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라투스트라입니다. 그의 연대는 한 600년 정도로 추세하고 있고, 메디아와 아케메니스 왕조가 서아시아의 백경원을 치면서부터 이 종교도 급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마크에 보면은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편 광명의 신, 바로 마스다 신, 이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신전, 여기에 상징하는 그 종교의 그 심볼입니다. 이 조로아스터의 그 출생 연대가 한 660년경으로 나오는데, 그가 이제 77세 때에 죽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원론이, 선악 이원론이 여기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스다는 모두가 선하고 그로부터 어떤 악도 기원하지 않는데,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선과 악은 분명한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악은 마스다의 창조를 파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그것을 지속하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이제 아베스타의 텍스트인데, 그 중요한 부분이 상실이 됐고 대부분의 유일한 예배 의식만 종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섯 번 그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루에 이때마다 이렇게 자기들로서는 거룩한 불을 이렇게 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배화교라는 이런 명칭이 나오는데 불을 숭상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조로아스터교, 이걸 이제 보면은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바로 유일신 아우라 마스다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는 선의 그런 것인데, 중국에도 보니까 이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이렇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산시성에 가보면은. 그리고 이 야즈도의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있는데, 여기 있던 이원론적인 일신교에서 아까 그 심볼인 두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동차 그 이렇게 그 표시하는 데도 이런 마크가 많이 쓰여 있죠. 제네시스라는 그런 자동차도 이거 비슷한 것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불을 꼭 피워둡니다. 하루 다섯 번 예식의 성스러운 불을 소중히 여기는데 이 조로아스터 교는 흔히 불을 숭상한다고 하여 배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불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로아스터 교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다섯 번 예식의 성스러운 불이 이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피조물인 땅, 불, 물, 사람의 마음까지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행하던 짐승을 죽여서 피로 땅을 더럽히는 제사도 하지 않고 사람의 시신을 땅에 묻는 것도 금하고 식물성 마약에 취해서 마음을 더럽힌 것도 다 금기합니다. 불을 소중히 여기는 다른 이유는 사산 왕조 때 그 후에 일어났던 왕조입니다. 성상 파괴가 또 일어나서 예술로 쓰이는 것 외에 종교의식에서 성상을 쓰는 것도 금지했다고 그럽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이것이 이제 악과의 투쟁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니체가 그 이 자라투스트라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이 후대 어거스틴이 18년 동안 받았던 마니교가 있잖아요. 이 마니교가 바로 이 조로아스트교의 그 후신입니다. 그리고 이 마니교가 당시 영지주의하고 아주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니교, 영지주의, 그리고 조로아스트교 다 이렇게 같은 맥락인데 불교, 기독교, 유교, 유대교 이 교리를 접목해가지고 창시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 미친 영향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특히 신약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 그런 사상 그리고 사후의 심판의 날, 또 마지막 계시라는 것, 천사와 악마 얘기, 바알세부, 자유의지를 포함한 아스터교 개념이 이렇게 기독교 교리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이제 제국에 갔을 때에 바벨론의 종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 후에 또 페르시아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 이 배화교, 이 조로아스트교가 이 유대교에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 조로아스터교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 하면은 이분이 바로 그 이제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고 에스더는 누구냐 하면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와 사촌 오빠 사이입니다. 사촌 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드개를 삼촌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사촌 오빠입니다. 성경에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과로 컸습니다. 베냐민 지파 모르드개의 양녀가 됐고요. 그래서 이 모르드개는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에스더를 자기 사촌 동생이지만 아주 아버지처럼 이렇게 키웠습니다. 실제로 사촌 관계입니다. 유대인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려 결심할 때에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유대인 학살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얻은 위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유명한 말을 했고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이렇게 각오를 하고 그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그가 왕궁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을 때에 자기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왕이 자기가 가진 금홀, 이 금으로 된 이게 통치를 상징하는 홀을 내밀면 오른손으로 잡으면은 특별 사면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죽음은 죽으려로 들어갔지만 아수르 왕이 두 번씩이나 다 금호를 왕후에게 내어주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럼 에스더는 그의 본명이 하다사예요. 하다사.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비하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 아수에르 왕, 이제 그 본 부인이 이렇게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폐위가 됐다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와스티입니다. 와스티가 폐위되고 나서 127도에 그 전국에 굉장히 127도가 되면 아까도 우리 지도 본 대로 그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그 나라의 127도에 한도마다 다 미스들 선정해가지고 왕 앞에 지나겠는데 에스더가 딱 눈에 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이름을 이미 그 하다사 본래 유대인의 이름을 감추고 이 에스더라는 이름,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죠.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별이라는 뜻의 에스더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전혀 그가 유대인인 것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이 하만과 모르드에 대한 이 관계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들어가서 이제 이 하만의 이제 계교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자, 우리 아수에노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아수에노는 486년부터 465년, 21년간 왕으로 통치한 분인데, 이분의 공식 명칭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대제 크세스 크세르. 이분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전쟁에 마지막 패함으로 아케메니스 왕조가 몰락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수에로에 있는데, 이때에 하만 총리를 두었고 모르드개 총리가 그 일을 이제 그분을 이제 그 있게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에스테스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우리 아수에로입니다. 재위 기간, 이것은 헤로도토스의 우리 이분은 유명한 헬라의 역사가죠. 그 기록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아수에로 제3년에 열린 대연회 에스더 1장 3절에 나오는 이 기록도 헤로도토스의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수상궁에 관한 묘사도 고고학에 의하면 그 사실성이 그대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또 아수르 왕 제7년에 새 왕비를 맞아들였다. 이제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수레온과 이 그리스 원정에 실패한 후에 이렇게 후궁의 활력에 빠졌다고 전하는 것도 이 역사가의 헤로도토스 보고와 아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수도는 페르세폴리스였습니다. 다리우스 때부터 대규모의 단일화된 계획에 따라서 거대한 테라스 궁전, 이것을 이제 건축되고 있는데,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됐을 때에, 이 다리우스 궁전이 완성이 됐고요. 그는 왕비가 유고하자 자기 경제의 전가족을 제거했고,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그가 이제 아닥사스다가 그의 뒤를 이었을 때 이미 이 아케메디스 왕조가 기울어 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신전이 있는 부지된 곳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 우리 넘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에스라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온 유물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에스라 에에 일어났던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 일어났던 하만과 또 모르드개의 관계,
또 왜 이런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것이 일어났으며 또 이 왜 불임절이 여기서 이제 일어난 데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적인 유물과 함께 보면서 이란 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시고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코로나 확진 판명을 받고 지금 제가 이게 자가 격리 중에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 있어서 여러분 듣기에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